있으세요?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. 네. 경찰서에서 나왔어요. 왜 오셨어요? 네. 자. 뭐 하고 있었어? 자고 있었는데. 자고 있었다고 여태껏? 네. 어제 술 먹고 늦게 들어와가지고. 야, 근데 요즘에 너 뭐냐 촬영도 안 나오고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? 불안하잖아요. 어떻게 나가요? 역시 남자 혼자 사는 집 대박이다. 야, 너 생각보다 깔끔한데? 저희 집 청소부가 있어요. 청소부가 있다고? 네, 저 안방에. 안방에 청소부가 있어? 네. 오, 야, 생각보다 주방도 깨끗하네? 야, 완전 나 개판일 줄 알았는데. 와, 여기부터 슬슬 이제 개판이 나오기 시작하는구나. 어제 술 얼마나 먹었는데? 기억이 안 나요. 왜 오셨어요? 이거? 그냥 재벌의 급습. 갑작스러운 급습했을 때 준 PD는 어떻게 살고 있나. 사람들 궁금해 하더라고. 난 안방이 누구인데? 자꾸 들어오겠다 그래가지고. 저, 저 바이킹 족은 뭐냐? 야, 저 바이킹 족은 뭐야? 야, 돌멩이. 야, 얘 왜, 니가 왜 여기 있어? 야, 얘는 여기 오늘 왜 온 거야? 술 먹고 자꾸 꼬장 부리고 집 가겠다 그래. 야, 일어나봐. 야, 지금 벌써 대낮이야. 지금 몇 시인데? 거의 2시 다 돼가지 않냐? 네. 술 어제 많이 먹었어, 둘이? 좀 많이 먹었어요. 하... 이제 카푸어 둘이서 진짜 답이 안 나온다. 야, 요즘 둘이는 어떻게 살고 있어? 저는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, 뭐. 카푸어 뭐 이런 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와, 진짜로? 네. 와, 잘 갖고 있어? 잘 살고 있어요. 야, 둘이서 새벽 5시까지 술 마셨다고? 네. 체력들 장난 아니다. 그치? 술 잘 못 먹더라고요. 어? 야, 얘 거의 내가 보기에는 술 취할 때보다 그냥 너네 집 오는 것 같은데? 야, 너 오늘 출근 안 하냐? 아, 수업 아직 없습니다. 이야, 진짜 답이 안 나오는 인생들이다. 형 밥 안 드셨죠? 나 안 먹었지. 준비해드릴게요. 아, 밥이 없고 일단 비빔면밥 먹을게요. 밥 없어? 네, 나가서 밥 드실래요? 야, 제 옆에 그 저 뭐야 생리대들은 다 뭐야? 생리대가 왜 이렇게 물티슈야? 아, 그래? 어떻게 생리대예요, 형님? 식대? 육개장 이렇게 있다고 지금? 아, 홍삼. 그럼 면에다가 육개장 말아 먹냐? 진짜 면밖에 없어? 여기도 면이네. 야, 집에 밥 하나도 없고 면만 있어? 왜 이렇게 뒤지세요? 전자레인지 왜 열어요? 아, 나는 밥 종류는 하나도 없어? 아, 있긴 한데. 뭐? 이번에. 아, 뭐? 밥 먹어야지. 밥 먹자. 나 면 못 먹겠어. 밥. 아, 여기 아무나 안 주는 건데 또. 아, 장어김밥 있어요. 먹자. 그래, 삼각김밥이라도 먹자. 이거 물어 드세요. 이거 먹어도 되는 거지?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어. 괜찮아. 야, 상한 거 아니야 그러면? 아니, 하루는 괜찮아요. 우리 성악도. 야, 그 너 하루 지나서 혹시 편의점에서 네. 공짜로 얻어온 거야 그러면? 하루 지나면 공짜로 주잖아. 지금 많아요 지금. 야, 이거 군대야 이거? 배급을 받아. 재고가 많이 나와가지고. 다른 맛 없어? 예? 다른 맛 없어? 야, 나는 그거 베이컨. 나는 비빔. 야, 근데 오늘 네가 맛있는 거 해준다 그러지 않았냐? 되게 딱지자. 야, 그럼 집 구경 좀 할게. 여기 화장실이야? 네. 여기서 뭐 작업해? 엄청 깨끗하잖아요. 아씨, 화장실. 이게 냄새 뭐야 이거? 네? 무슨 냄새야 이거? 샴푸 냄새. 샴푸 냄새. 꽃 냄새 나는데? 뭔 소리? 방꽃 냄새 같은 거 나는데? 아, 야, 장난 아니야. 진짜 봐봐. 야, 혹시 좀 하지 마세요, 형님. 아니, 진짜로 봐봐. 빨리 나오세요, 이제 그만하세요. 아, 진짜 나. 자, 안방. 아, 이거 안방이야? 예. 아까 성우가 자고 있었던? 예. 뭐야, 이거 성우 아까 네가 다 싼 거야? 흔적들이 이렇게 많아? 이런 거? 뭔가 이거 지금 뭔가 몸에서 나온 분비물인데, 이거? 저 옷 입고 있었어. 어? 뭐 하신 거예요? 몰라. 너네 둘만 술 먹었어? 예. 네. 아, 근데 성우는 몰라. 어디서 가던데? 어디 갔다 왔어? 네. 어디 갔다 왔어? 어디? 야, 이 시국에. 마스크. 준이야, 너 근데 이거 취미야? 네. 이런 거 모으는 게? 저 클래식. 진짜 전혀 맞지 않는 취미다 이거. 재즈 이런 거요. 너 실제로 들어? 아, 듣죠. 아씨, 이게 뭔데? 아, 진짜. 아, 진짜 이거 하지 마세요. 왜 그러? 아, 진짜 왜 왜 그러세요? 진짜 졸라 맞네 이게. 아, 빨리 냅두세요. 아, 근데 이거는 좋은 습관이야. 아, 그래도. 너 진짜 동양인가 보다. 예? 여기 이렇게 폭이 타이트한 슬립. 아, 무슨! 아이고! 타이트한 슬립. 야! 아! 야, 우리 진짜. 둘은 이런 거 쓰냐? 네. 아이고, 왜 보여주세요! 야, 이건 뭐야? 이거 저 태권도 트로피요. 오. 너 태권도 선수였어? 저 왕년에 진짜 선수였어요. 여태가 네가 우리 봐주고 있었던 거냐? 근데 요즘 그 성호 형 솔직히 그 발차기 한 방이면 끝나요, 알죠? 태권도 발차기. 너 태권도 이길 수 있어? 예. 저 준 PD 이길 수 있어? 이걸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아, 그걸로? 아, 쟤는 근데 자꾸 슬림하니까? 예. 네. 그렇지. 쟤는 자꾸 슬림핏이니까. 슬림핏이. 아. 그게 머리에서 지워지질 않아. 아, 이거 신발장이야? 예. 신발이 많이 없다. 너 내가 막 옛날에 신발 사준 거 다 어디 있어? 그 여기 있어요. 아, 다 있어? 예. 아, 위에 있네? 예. 있어. 여기. 야, 근데 여기에 왜 이렇게 손바닥 지문이 많아? 잠깐만. 자꾸 슬림? 너 보면은 되게 막 성격이 급해? 무슨 소리예요?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막 성격이 급해?
그 좀 빨리 들어오고 싶죠. 서봐. 여기 야, 여기 봐봐. 여기 야, 이런 데 위치에 지문이 있는 거면 어떻게 생각하냐? 에이, 진짜. 야, 너 잠은 여기서 자? 네. 혼자? 더워가지고 요즘. 둘이? 안 자죠. 뭐 하세요? 아니, 그냥 밤 보는 거야. 이건 너 머리카락이지? 아니 그냥 재미로. 야, 근데 아 무슨? 야, 야, 근데 이거 금발 머리 색깔 뭐야 이거? 예? 여자친구 머리 색깔 검은색인 걸로 알고 있는데. 무슨 소리세요? 아 염색했어요 며칠 전. 준필 여자친구분, 야 진짜로 금발 대박. 야, 너 솔직히 뭐야 이거? 이거 해명해봐.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. 어? 아 이거 짧잖아요. 쇼컷인가 보지. 컴퓨터 한번 뒤져보자. 컴퓨터. 요 얘는 요 안에 다 있겠네. 야, 얘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왜 뭐가? 수상합니다. 어, 들어가봐. 빨리 들어가봐. 이거 눌러도 되나? 어! 아 진짜. 아 진짜. 아 왜? 진짜 왜 그러세요? 아, 잠깐만. 야, 잠깐만. 야 저런 건 다 어디서 구해? 그만하세요 진짜. 아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. 그만. 잠깐 푼다. 아 일단 카메라 끄고. 일단 최신판만 같이 한편 보자. 카메라 끄고 봐요 보면. 어? 구독자들이 너희 둘의 삶을 궁금해하더라고. 카푸어의 삶. 야, 너는 할부 얼마 남았지? 4년 남았네 아직도? 너는? 아니, 너도 한 4년 3개월 정도? 비슷하게 사지 않았어요 그때? 그치? 예. 키세브 구형 사시고. 너는 신형 샀지? 예. 어. 친구와 부의 만남 한번 참았다. 졸라 궁금한 게 너도 혼자 살고 너도 혼자 살잖아. 네. 얘 능력자 아니냐? 이 나이 혼자 사는 거? 얘 벌이에 차도 내고 집도 혼자 살고. 알바를 좀 빡세게. 아 요즘에? 잠을 안 자고 고소득? 그럼 막 모집하는 거? 비밀? 그쵸, 네. 고소득 뭐 이런. 요즘 쿠팡 이런 게 또 고소득. 아 너 쿠팡도 해? 네 가끔. 열심히 딸리다 싶으면. 야 열심히 사네. 저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 정도면. 그러니까 근데 너의 삶에 만족해? 지금 차로에 한 100 나가지 한 달에. 아침 5시가 되도록 소주 떡이 되게 먹고 자고 날 때 오후 2시에 평일에 주말도 아니고. 그리고 해롱해롕 상태에서 또 둘이서 콩나물국밥 하나 먹어야 되고. 그치?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? 이런 삶. 이 돈을 아끼면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잖아. 원래 조금 힘들게 살아야지 더 열심히 사는. 그 형님이 가르쳐 줬잖아요. 사고 나서 생각한다. 아 사고 나서 네. 생각하는 거는 맞는데 형님 그 F타입 사셨을 때처럼. 어 일단. 근데 나는 남자라면 어떻게든 일단 잘 견뎌온 좋은 그거고. 저희도 이제 본받은 거죠. 왜냐면은 너네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. 아 그렇지? 솔직히 전 뭐가 부러웠는지 이제 살짝 모르겠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 용기, 패기. 너는 만약에 차에 100만 원 나갈 거 매달. 네. 그치? 네. 이거 아꼈으면은 쓸데가 없어요. 쓸데가 없다고? 집 살 것도 아니고 너 어제 나한테 돈 없다고 했잖아. 네? 술도 얻어먹고 하는 거잖아. 근데 솔직히 돈 모았을 것 같지가 않아요. 어차피 뭐 어디 뭐 클럽 가서 쓰고 어. 술 먹는데 또 쓰고 어. 아니면 또 그때는 뭐 또 돈이 많으니까 또 쓰고 그랬겠죠. 근데 아무리 또 돈 많이 벌어도 다 쓰게 되더라고. 나 마치 비행 청소년 상담 온 사람 같아. 가출 청소년 상담. 어제 왜 왔지 진짜. 아. 야 그러면은 너 같으면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저금하는 게 아니면 지금처럼 차에 쓴 거 후회 안 해? 저금한 후회 나는 것 같아요. 하고 싶은 것도 좀 달라지고. 아까 용기 패기 했는데 야. 약간 새끼 같기도 하고. 너는 그러면은 얘 준PD 나이로 돌아가면은 다시 이 똑같은 차를 사겠어? 모닝 살 거예요. 모닝? 예. 가오를 버리고? 가오가 중요한가 싶어요. 왜? 우리 채널하고 또 안 맞게. 근데 이런 거 있잖아. 밖에 나갔을 때는 또 으리으리하게 다니고. 뭐 사실 이 두 개를 탄다고 막 으리으리한 건 아닌데 밖에서는 삐까뻔쩍 다니고 집에서는 아껴 쓰고. 의미가 없는 것 같아. 의미가? 예. 넌 아직 의미가 있잖아. 괜찮죠. 그렇지. 네. 밖에서 삐까뻔쩍 하고. 네. 어. 즐겨. 안에서도 또 모범적으로 살. 일도 열심히 하고. 아까 너 콘돔 살 돈이 있어? 아이 너 때리려고 그러는 거야? 나 방금 어떻게 내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쫄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. 얇고 긴 자식. 이제 갈게. 가시는 거예요? 응 가야지. 부탁이 있는데 준이 일단 무릎 꿇고. 부탁이 있다고? 부탁인데 왜 무릎 꿇어? 무릎 왜 꿇어요? 왜 맞아. 무슨 뭐 사고 쳤어? 만두만 사주시면 안 될까? 뭐라고? 밥 사달라고? 네. 왜 밥 못 먹었어? 돈 없어? 얼마 안 남았어요. 저 이번 달 다 썼어요. 너 야 일주일 남았는데 어떻게 살게 그러면? 먹을 게 없어. 진짜 없어? 영상 상관없이 진심으로? 네. 진짜 돈이 없다고? 돌멩이 너 돈 다 떨어졌어? 네, 얼마 안 남았습니다. 너 어제 다 썼다며. 와 어제 사달라고 그랬는데. 아 조용히 해. 아 돌멩이 너 뭐 먹고 싶은데? 불쌍해 죽겠네. 해장국? 네. 오케이 그냥 해장국? 아,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. 오케이 그럼 해장국. 아 해장국 정도야 뭐. 너 그럼 되지? 소고기. 미친놈이야. 정신을 못 차리네. 오야 뭐 부탁할 일이 뭔데 또? 형님 저 진짜 아까 진지하게 아 빼주지 마요. 어떤 거? 아까 저기 있잖아요. 저기 뭔데? 아 그 CD장. 아 CD장? 네 CD? 네 C-O-N-T-U 아이 어, 또 펠러고? 아 여기 제 여자친구가 좀 싫어할 것 같아. 개수가 달라? 아이